그러니까 뉴비들이 처음에 건축하기 어려운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엄청 큰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이만하게. 나는 심지에서만큼은 좀 부자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층고도 진짜 제일 높게. 높은 벽. 지붕을 그리고 달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이렇게 네모나고 크면. 그래서 지붕을 일단 다 채우긴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통창을 그렇게 좋아해요. 통창. 이런 걸 놔준다고. 뒤에 뷰가 좋아야 되니까 이제 뒤에는 다 이렇게 창문을 놔줍니다. 아, 뭐 만드는 거냐고요? 룸메님들의 첫 집. 룸메님들의 첫 집. 자, 봐봐. 뷰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울타리 어떻게 쳐야 된다 했죠? 전체 다 두르기 울타리? 이렇게? 아, 내 땅이 여기까지다. 이걸 표시해야 돼. 아, 울타리 풀로 된 거예요? 아, 맞아. 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아, 풀 울타리 예쁘다. 이게 조경이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수영장에 그리고 무조건 있어야 된대. 수영장도 이렇게 정직하게. 딱 이만하게. 와, 넓다. 좋다. 아, 벚꽃나무. 아, 요런 거. 또 여기도 하나 있어야지, 나무. 됐다. 이렇게 두개 놨으면 이제 됐죠, 조경. 무조건 벚꽃. 아, 길을 깔아줘? 여러분, 뉴비들이 좋아하는 바닥재는 뭐야? 내가 옛날에 썼던 바닥재. 나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런 거? 대리석. 아니, 여기 야외에 대리석을 깐다고요? 아, 대리석이래. 이거 맞아? 그다음 바닥이 또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진짜 좋아하네. 대리석. 자, 올 대리석. 아, 이걸 다다다닥 붙여놔?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 이렇게 네모난 나면은 집 구조를 어떻게 나눠야 돼? 에? 구조를 안 나눈다고요? 그게 무슨 근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사실 저는 이 토탈방?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침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인테리어가 돼 있는 거야. 난 그때는 인테리어를 할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막 갖다 붙이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 쓰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됐어요? 아, 뉴비도 자존심이 있어서 직접 한다고요? 벽지 흰색?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일침동체야? 무조건 흰색이래. 외벽은 뭘로 할까? 외벽 안 해요. 아니, 왜 외벽 안 해요? 외벽 해야죠. 왜 외벽을 안 해요? 왜안 칠해? 칠해야지. 어차피 난안 보니까래. 아, 어차피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하니까. 아, 통창을 붙이니까 어차피 빈칸이 없어서 안 칠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집 구조를 나눠야 할지 너무 어렵고 지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조금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뉴비 룸메님들이 심지어 건축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소소하게 팁들을 모아서 담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건축팀 영상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 구조 나누는 거, 지붕 쌓기 팁, 지형 다듬기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건축 툴이나 단축키 같은 거 직접 건축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더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점부터 할까요? 게임 설정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되냐? 게임 카메라에 저는 건축이든 플레이든 심지어 3 카메라로 설정을 해놓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일단 설정해두고 며칠만 해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걸로 해야 되냐면 심즈 3 카메라로 해야 이렇게 낮은 시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즈 4 카메라는 이게 안될 거예요. 그리고 가구 같은 거 회전을 할 때도 심즈 3 카메라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부등호 기호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은 회전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회전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심즈3 카메라 설정을 해두고 마우스로 꾹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제가 지금 아이템을 지웠죠. 망치로 눌러서 지우지 않고 어떻게 지우냐, 이게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무지 쉽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템을 여러 개를 놓을 때 이렇게 꺼내도 되지만 Shift를 누르고 배치하면은 복사가 돼요. 이렇게. 아, 또 하나. 아이템 컬러 어떻게 바꾸는지. 원래 아이템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색을 선택해주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 채로 키보드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컬러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컬러 있을 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미 바닥에 내려놨던 거를 들어가지고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목록에서 내려놓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측에 있는 키로만 되더라고요. 아이템 높낮이 조절하는 거는 9키 누르면 올라가고요. 숫자 0키 누르면 내려갑니다. 이건 우측 키보드로 안 되네요. 가운데 있는 키로만 움직이실 수 있고, 만약에 물건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려고 9키를 눌렀는데 화면이 갑자기 멀리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이랑 9키를 동시에 누른 적이 있을 때 화면 시점이 그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설정을 초기화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지우고 심지를 재시작하시면 화면이 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브 오브젝트 치트를 활성화 시켜 두셔야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은 이 콘솔 창 열리거든요. 요거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물건을 겹칠 수도 있어요. 요 치트를 안 쓰면은 딱요 그리드 안에서만 배치가 되거든요. 저 치트는 그냥 거의 계속 쓴다고 보셔야 돼요. 지붕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려놓기 전에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되냐고. 요것도 이제 키보드에 있는 요 키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내려놓은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기 전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벽 지우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망치로 지우지 않고, 아, 벽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게 망치로 지우는 것보다 좀더 가벼워요. 그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컨트롤로 하시면 돼요. 사물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요게 괄호 키 누르시면 돼요. 키보드에 있는 거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구인 모드에서 배치할 수 있는 거 말고 숨어있는 아이템들을 꺼낼 수 있는 치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치트 창 열고 두 가지 치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돋보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돋보기를 누르면 아이템 목록 중에 맨 아래에 디버그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돋보기 누르고 맨 아래로 내리면 평소에는 못 보던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디버그 별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끔 배치를 하면 삭제가 안 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디버그 아이템 몇 개를 꺼냈는데 얘네는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게 하면 삭제를 할수 있지만, 이미 저장을 했거나 게임을 다시 시작한 상황에서 이걸 지우려고 하면은 아주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드래그해서 삭제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해서 삭제하면 된다. 이 바닥을 지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놓으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닥을 만들어야 되냐, 이 천장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되냐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벽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 노란 라인이 생기거든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만들 수 있고, 만약에 1층 위에도 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 벽을 누른 다음에 페이지 업 키, 아니면은 이 2층으로 가기, 요거를 누르시면 또 여기도 천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을 누르면 이렇게 천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바닥을 한칸 말고 반 칸만 칠하려면, 지금 보면은 바닥도 똑같이 키보드의 요 키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쪼개진 모양이 돼요, 세모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대신에 길쭉한 네모로 쪼개지진 않고 딱요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아, 천장의 바닥재를 어떻게 바꾸냐? 이 바닥재가 최근에 업데이트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닥 고르는 이 아이콘 위에 방별 바닥, 타일별 바닥, 그리고 타일별 천장, 방별 천장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바닥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천장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거나 뭐 타일별 천장 해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재를 한번 눌러주셔야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보기 싫으면 다른 메뉴 눌러주시면 돼요. 이 건축 모드에서 탭키를 눌러서 UI가 가려진 화면을 볼 수 있는데 WASD 키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W키 누르면은 안으로 가고 Shift를 누르고 가면 좀 더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Q를 누르면 아래로 가고 E를 누르면 위로 가요. 이렇게 시점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집 구경할 때 이렇게 가죠. Shift 누르면 조금 빨리 가고 E를 누르면 위로, Q는 아래로. 그리고 저는 그 메모장에서 설정을 바꿔가지고 지금 좀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게 변경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거 경로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숫자를 조절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2층으로요? 여기에서 E 누르면 위로 가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에서 페이지 업 키를 누르면 2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Q 눌러서 아래로. 이놈의 커피 포트를 요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이 카운터가 아니라 그냥 예쁜 요런데다가 커피 포트를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가죠? 이럴 때는 지하실을 이용해주면 되는데요. 카운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아일랜드형이랑 일반 카운터형. 얘는 아이템 축소가 안 돼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괄호키를 누르면 얘가 뭐 미동이 없거든요? 얘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크기를 줄여서 아이템을 좀 가리는 용도로 쓰는 거고 이렇게 옮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치면 되는데 이렇게 겹치면 심의 물건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지하에서 위로 올려줄 겁니다. 지하실 도구로 네모를 한 칸 팔게요. 그 다음에 얘를 갖고 내려가. 갔죠? 위로 쭉 올려줍니다. 9키로. 9키로 땅이랑 좀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놔줄게요. 자, 이렇게 맞췄다고 치고 이렇게 겹쳐주면 되는데 아이템이 굉장히 까매졌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조명을 아래에다가 놔줘도 돼요. 조명을 한번 놔볼게요. 이 상자 안에 지금 조명을 천장등을 달아준 거예요. 이렇게 달고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맞출 수도 있고 이게 안 먹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부터 조명을 올려줘. 조명을 쭉 올려요. 위에 층까지, 위에 층 높이까지. 그러면은 조명이 지금 여기 어디 있거든요. 지하실에서부터 올려준 조명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명을 안 놓고 얘를 이렇게 삭제. 이렇게 삭제해주면 얘가 지금 야외에 있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실내에 놨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한데 야외에서도 지하실을 쓸 경우가 있거든요. 야외실에는 조명 안 놓고 이런 식으로 벽을 삭제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가구 밝히는 방법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있네요. 지하실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근데 지하실을 만들면 땅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져. 이럴 때는 지하실의 높이를 한 칸 내려볼게요. 그럼 없어졌나요? 한 칸 더 내려야 돼. 이렇게. 요 바닥 올라간 토대만큼 내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뭐 레드 선반이나 부박사이나 뭐 이런 것들로 아이템을 뭐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난 그냥 벽지만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엄하게 갑자기 있는 이런 식탁이 사라지려고 노란색이 된다던가 액자가 노란색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을 편집으로 가가지고 다시 건축 모드로 들어가 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게임을 다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오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지를 바꾸거나 벽을 새로 친다거나 할때 저는 항상 아이템이 뭔가가 사라지는지 주변을 살피고 나서 해주는 편이에요. 계단 위에 계단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계단을 놓을게요. 그다음에 위로 올려. 계단 설치되죠? 똑같은 위치에. 근데 얘는 설치가 안 되죠? 이 차이가 뭐냐면 얘는 밑에 계단이 벽으로 안 막혀 있어요. 뚫려 있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계단은 벽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벽이 붙어 있는 애는 위로 계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쌓으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다가 계단을 놓을 수 있어요. 뭐 꺾인 계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을 밑에 벽이 없는 상태라면 계속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밑에 벽이 필요하면 벽지를 계단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뚫린 애잖아요. 요런 애는 안 되고 여기 막힌 애들. 막힌 계단은 아래에 벽지를 붙여주면 이렇게 벽이 다시 생겨요. 자, 샌맨슈노 아파트를 저장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저장을 하려고 보면은 이 부지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대. 이 전체를 저장을 할 수가 없고 방으로 나눠서 저장을 해야 돼요. 방을 클릭을 하고 방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을 지워가지고 하나의 방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문 주위에 있는 벽을 이렇게 한 칸씩 지우거나 했거든요. 벽을 한 칸씩 지워서 바닥을 클릭하면은 지금 영역이 아까는 이 침실만 선택이 됐었는데 이렇게 집 전체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크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부지를 배포받은 사람이 다시 벽을 그어가지고 벽지를 칠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벽을 하나 긋고 똑같은 벽지를 일단 칠해줘. 그런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빈칸에다 메꿔주시면 얘가 요상하게 얘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벽을 복사해서 채워주고 이동을 해도 될까요? 이동을 해도 됐던 것 같아. 이동을 해도 돼요. 이렇게 벽을 막아주면은 아까 뜬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방 하나로 인식이 되죠. 대신에 플랫폼이나 울타리 같은 거는 별도로 다시 그어주셔야 돼요. 플랫폼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방법을 해도. 얘는 제외가 돼버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플랫폼과 울타리는 다시 지어줘야 된다. 제가 건축에서 쓰는 모드는 부박사이 모드? 그리고 구매 향상 모드, 레드 선반까지 이렇게 세 개인데 레드 선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레드 선반이 뭐냐? OMSP라고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작은 소품들을 편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부박사이도 쓰고 이것도 자주 써요. 조금 쓰임새가 쓰다 보면 조금 달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위에다가 뭔가 물건을 올려놓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아이템을 올린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와요. 끌어온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얘는 큰 애라서 여기 안 들어가는 건데 작은 소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서 옮기다 보면은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위치는 이 위인데 이 아래 서랍에 들어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치를 맞춰두고 얘를 잠깐 빼줘. 빼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벽이 아니라 커피 테이블일 경우에는 이 선반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 선반을 하나 복사해서 이 벽으로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옮기면은 그리드에 딱딱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잠깐 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를 하고 다시 아이템을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있어도 물건을 배치할 수 있거든요.
요거 쓰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카운터에 물건을 이렇게 예쁘게 배치하고 싶을 때, 카운터들을 빼고, 이 물건을 또 Alt키를 눌러가지고, 물건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뺀 상태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맞아. 레드 선반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벽 선반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아요. 레드 선반 안 쓰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레드 선반이랑 일반 선반이랑? 아, 근데 그 차이인가? 여기에는 안 올라가는 물건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 선반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큰 물건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레드 선반을 쓰는 거죠. 자, 우리 부박사이 또 건축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진짜 필수 모드인데, 부박사이는 부박사이 하나로만 안 됩니다. BBB 모드라는 걸 항상 같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 모드에서 부박사이를 쓰게 하려면 BBB 모드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건축 모드에 들어온 상태에서 Shift T를 누르면 이렇게 옵션 선택 창이 뜨는데, 제가 부박사이 모드에 대해서도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도 되는데,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뭐가 달라졌냐면 다중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물건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 내가 한 번에 다 선택하고 싶어. 그럴 때는 부박사이를 켜고 Shift 키를 바닥을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 찍혔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하나 찍어줘. 이게 선을 메꿔주는 거야. 예전에는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 선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룹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Shift 클릭을 해주면 선의 색깔이 바뀌어요. 요 상태에서 옵션, 그룹 활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다 활성화된 상태가 되고 이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처럼 선을 잘못 그었잖아요. 이럴 때이 선을 없애려면은 그냥 그룹 박스 숨기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어주시면 돼요. 옵션에서 그룹 활성 버튼. 그 다음에 선을 없앨 때는 그룹 박스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세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닥을 또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룸메님들이 저랑 똑같이 했는데 저는 물건들이 자꾸 바닥으로 가요. 바닥으로 간다는 분들이 많은데, 옵션에서 설정 변경하기, 지형에 붙이기가 X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하면은 2층에 있던 아이템들도 막 바닥으로 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형에 붙이기가 돼 있다? 그럼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난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쪽 바닥을 눌러서 이쪽 지형에는 붙잖아요? 근데 바닥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X가 없는 상태로 해제를 시켜두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박사이 모드랑 BBB 모드를 같이 쓰면 이 건축 모드에서도 조명을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조명을 클릭하면 조명의 색깔이라던가 밝기 같은 거다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그 모드를 꼭 쓰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밝기도 조절이 되고요. 아이템 복사하는 방법은 부박사이 모드로 쓰는데요. 아이템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lt Shift 눌러서 바닥을 찍어주시면 복사가 돼요. 여기 위치랑 똑같은 데다가 복사를 하고 싶으면 Alt, Shift 한 다음에 얘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높이를 바꿔볼게요. 그럼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됐죠? 뭐 아이템 회전을 해. 뭐 회전축을 이렇게 저렇게 설정을 해서 회전을 시켜주는데요. 이게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마 디버그 아이템들 중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못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안 되는 애들이 태반이다. 디버그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서 자동차 같은 애들? 원래 바닥에 붙어 있게 나온 애들은 보통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